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용환입니다. 여러분들 마무리하느라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격려도 할 겸 응원도 할 겸 여러분들 수험장에서 시험 잘 칠 수 있는 꿀팁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하지만 돼요.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. 여러분들 쫄지 마. 여러분들 과도한 긴장감은 여러분들 실력을 더 낮추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쫄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. 오늘 이 시험장에서 주인공은 나야!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 문을 딱 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뭐냐면요. 예민하지 마. 시험 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. 옆 사람은 다리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험 감독관이 말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꾸 뭔가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럼 예민하면은 거기에 휩쓸려서 시험을 망쳐버려요.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험에만 집중하세요. 좀 대범해지고 여러분들 시험에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영어 시험을 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쳤어.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. 막 당황하게 돼. 그러면서 시험을 포기해버릴까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세 가지 하지 마. 쫄지 마, 예민하지 마, 포기하지 마.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만 집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. 여러분들 성적을 그날 10점 올려드릴 겁니다. 이 영상 이번만 보지 마시고요. 시험날 아침에도 꼭 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점수 10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.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.